일찍 뵈려고 그랬는데 또 출장에 계셔가지고 순방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대표님이 특히 제가 축하드리는 거는 연포탕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셔가지고 큰 지지를 받고 이제 선출되셨는데 우리 현재 정치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국회가 필요한 게 연대와 포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5일인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만나시고 또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야당을 설득하고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위로 쓰려고 다 내놓고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네. 이런 취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크게 공감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아마 300명 국회의원 정치인들 모두가 다 공감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저 김기현 대표님이 아주 의회주의자였어. 아마 의회직은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 원내대표. 네, 정책위에 대한 수석부대표. 대변인 뭐 이렇게. 저도 다 했는데 저는 원내 수석부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 그리고 그 책임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 그런 점을 밝히신 것으로 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김 대표님은 야당 대표 자주 만나시고, 저하고도 자주 보고, 이 국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내겠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사실 너무 많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나는 국회가 너무 이렇게 대립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이 귀에 아프게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뭐 가치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인식만 기반 전달하는 우리와 연대와 대화 그리고 그 연대와 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의장님께서 가장 그런 생각이 투철하신 의회주의자로서 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시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원내대표 1년 할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정말 아주 양당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던 그런 이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여야 사이에 오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거의 다 없었거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서로 간에 양해할 수는 지켰던 것이 제가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서로 간에 국민의 원리라고 저는 지켜왔고요. 또 제가 당대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보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 국회의장님께서 균형을 잘 맞춰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절충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이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일방 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균형 추구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수시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습니다만, 예. 뭐 불편하시다 그랬죠. 우리 시간 내서 말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이 될까 하는 것을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당도 야당도 한 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닥쳐 있는데 그걸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당으로서는 이제 이 절대 다수를 잡아가고 있는 야당의 여세가 돼 정부를 이용합니다. 여세가 돼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권하시고 이렇게 큰 표차, 큰 의석수 차이를 가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도 여당도 아직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야당도 사상 최소의 표차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했는데 여기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거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이게 극한 대립, 나쁜 상황만 부닥치는 것 같아서, 이제 의회주의자로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경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를 위해서도 야를 위해서도 그게 서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의 불신을 없애는 일이니까 그건 해나가면서 서로 다른 의견은 다른 대로 조율하고 최대로 맞춰나가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원내대표 할 때 당시 80석이 간 넘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 이제 마지막 해니까 여당이었죠. 그러면 이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 소수 절대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석수 차이로 여서야 되는 거. 그런데도 많은 일을 그때 보면 해결했거든요. 마지막 해에도 법안도 처리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 정부의 장관으로서 저는 그때 청와대 정책수석도 해보고 뭐 정부의 장관으로서 일을 해보고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물론 야당도 문을 열어놓고 미리미리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본회의 직상정하고 저 의석수 차이로 그냥 의결하고 법안이야 처리되든 안 되든 거부권이 행사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야가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야가 서로 국회에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충돌하는 위주로 정치가 되면, 그런 점에서 이제 후회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당 대표가 오셨으니까 저도 더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일해봤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의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